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토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도를 찾은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이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기관 보고를 진도에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 주인 시대를 앞세운 민선 6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필수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요즘 방학을 맞은 대학가에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 구인 광고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전교조의 법의 노조 판결에 전교조 교사들이 조퇴투쟁을 벌이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되도록 갈등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진도를 찾은 세월호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이 실종자 가족들과 면담 끝에 기관 보고를 진도에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면서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진도체육관에 들어섭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다음 달 1일과 2일로 예정된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기관 보고를 진도에서 열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미 일정이 의결됐다며 논의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의원들에게 가족들은 수색은 뒷전이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하루에 지금 같은 경우에 2시간도 수색을 못하고 있어요. 의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고 가족들의 애타는 목소리만 이어졌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어요. 모습 보고. 지금 위치에 계신 위치들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자리를 조금만 내려놓고 생각해보시면 안 될까요? 가족들은 확답을 듣기 전엔 의원들을 보낼 수 없다고 막아섰고 심재철 위원장은 면담 2시간여 만에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당 위원장의 대답이 미심쩍은 듯 실종자 가족들은 재차 3차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까 약속했잖아요. 내려오시는 겁니다. 앞서 야당은 진도에서 기관 보고를 받는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 하지만 또다시 여야 합의와 의결 절차가 남아있어 약속대로 기관 보고가 진도에서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한편 오늘 오전 진도 VTS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국조특위 여당 의원들은 실종자 가족들과의 면담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며 오후로 예정된 해군 삼함대와 목포 해경에 대한 현장 조사 일정을 취소하고 상경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관공업 생산은 감소한 반면 대형 소매점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관공업 생산은 전달에 비해 4.6% 감소했고 출하 역시 전달보다 4.1% 감소했습니다. 반면 대형 백화점은 전달에 비해 0.7%, 대형 마트는 1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지역 관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1.9% 감소했고 대형 소매점은 전달에 비해 무려 19.9%나 증가했습니다. 민선 6기에 바란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민선 6기에서는 시민 주인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할까요? 정영욱 기자입니다. 원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민선 5기의 사업은 지하철 2호선 건립이나 호남 고속철의 광주역 진입, 수영대 선수촌 분산 건립 등입니다. 시민 주인 시대를 선언한 민선 6기인 만큼 대민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되는 셈입니다. 단순한 여론 수렴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라면 이용객 수나 재정 상황, 교통 분담률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시민의 여론을 묻기 이전에 정확하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에게 묻고 거기서 답을 찾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수직적 리더십에 길들여져 있는 공직사회 내부의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해야 시민 주인 시대가 조기에 구현됩니다. 또 세계 수영대회처럼 중앙과 지방 정부 간의 갈등이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만큼 중앙부처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이런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이 50%라면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나머지 50%라는 거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역시 시민의 편에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한다면
시민 주인 시대 구현에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요즘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 조금이라도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 많이들 찾고 있죠. 그런데 이런 대학생들을 노리고 불법 성매매까지 이뤄지는 유흥업소 구인 광고가 대학 내에 버젓이 나붙어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대학 게시판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입니다. 방학 동안 번 돈으로 명품백 사서 학교 다니자. 한 달에 최소 5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언뜻 봐도 이상한 느낌의 구인 문구.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요즘 같은 건데요. 뭐 일하는 거 그렇게 막 힘들지 않고요. 유흥주점이었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하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우선 찾아와 보라고 권유합니다. 하루에 많이 벌면 60만 원도 벌 수 있고요. 최고가 자기만 열심히 하면 돈 버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속칭 2차로 불리는 불법 성매매 얘기도 서슴없이 꺼냅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저희가 그거는 조절해가지고 알아서 제가 해드립니다. 술 많이 먹고 막 손님이 힘들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아가씨 편 들어가지고 해주는 거고. 대학생들도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이 같은 유혹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불법까지 서슴치 않는 유흥업소 구인 광고가 버젓이 대학 내에서 나돌고 있는 현실에 학생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희 대학생들이 지금 취업 걱정도 많고 지금 용돈 벌기도 쉽지 않은데 충분히 저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씁쓸하네요. 좀. 이런 부적절한 구인 광고가 언제부터 붙어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대학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문제의 광고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럼 여기 사실 점검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제 또 뭐 다른 업무 막 겹쳐가지고 그래. 이제는 대학 내까지 파고든 유흥업소 구인 광고. 수많은 학생들이 불법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영철입니다. 동강대와 조선이공대 등 광저 전남 지역 8개 전문대학이 특성화 육성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5년 동안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산학 밀착형 인재 개발과 글로벌 직업 능력 개발 등 대학별로 특성화된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육성 대상에 포함된 동강대는 이번 사업으로 재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오는 2018년까지 취업률을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1심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을 놓고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진보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모임인 만큼 정책 협의를 계속하는 등 마찰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박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전교조 소속 전남 지역 교사들이 버스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교사대회 참가자들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전교조의 11번째 소태투쟁으로 법의 노조와의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전혀 국제 기준이랄지 국내에서도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뭐 여기서도 권고했었는데 부당한 판결이라 생각해서 거기다 항의의 하나의 수단이죠. 합법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의 법의 노조 판결로 당장 쟁점이 된 부분은 두 가지. 휴직을 한 채 노동조합 일을 하는 전임자 문제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지원입니다. 전체 15,000명의 교사 가운데 40%인 6,000명이 전교조 소속인 전남지부의 전임자는 모두 4명. 사무실 임대에 따른 도교육청의 연간 지원액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전남지부는 전국 대의원대의 결정대로 전임자의 복직을 거부하기로 했지만 도교육청은 정책 협의는 물론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각종 지원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 이익 사무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한데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전교조가 법의 노조 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심 법원에 제출한 상태에서 최종 결론까지 양측 간의 갈등은 우려만큼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농협이 우리밀 수매를 시작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 8개 자치단체의 12개 농협이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밀 수매를 실시하는 가운데 수매 가격은 40kg 한 가마에 41,800원에 고시됐습니다. 전남의 우리밀 재배 면적은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고 당초 수확이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확기 가뭄 때문에 오히려 지난해 생산량 13,000톤의 90% 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순영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순천 곡성 보궐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오늘 순천대 7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호남 정치 1번지라는 순천 곡성의 명성과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 전 수석은 무능한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나아가 교체하기 위해서는 새정치연합의 건실한 착근이 기요하다며 순천대 의대 유치와 순천만 정원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광주 양림동의 역사 문화공간에서 추억과 감동의 공연을 선사하는 양림의 소리를 듣다 프로그램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올해 첫 공연으로 어젯밤 오엔 기념각에서는 미국 무성영화의 3대 거장으로 꼽히는 해럴드 로이드의 대표작 신입생이 무성영화 전문 밴드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상영됐습니다. 올해 양림의 소리를 듣다는 광주 출신 음악가인 정추 선생 일주기 기념 행사를 겸해 오는 10월까지 양림동 근대 문화유적에서 5차례 공연됩니다. 광주 전남 공동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 전남본부는 빛그린 산단 조성 공사를 대행 개발 방식으로 착공하기로 하고 전자조자회 시스템에 대행 개발 사업 시행자 선정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우선 빛그린 산단 1, 2 공구 71만 3천 제곱미터의 조성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다음 달 14일 대행 사업 시행자 낙찰에 이어 10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개장 2개월간의 운영 결과 가족 단위 힐링 장소로 성공적인 개장이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월 20일 개장한 순천만 정원이 늘어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힐링과 레저 공간으로 거듭났으며 봉화산 둘레길과 연계해 도시 전체가 하나의 정원이 되는 체류형 관광의 성공 모델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휴일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함께 순천만 생태공원과의 통합 운영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문제, 운영요원의 처우 개선 등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주말 나들이 하시기 참 좋겠습니다. 비 소식도 없고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옷차림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요. 보성과 광양에서는 종일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도 구름 낀 가운데 광주 아침 18도, 낮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말에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 18도, 광주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 29도, 구례와 화순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